방학을 맞은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강의실을 찾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과 기관들이 연계한 공동 교육 과정인 꿈키움 캠퍼스를 통해서인데요. 고난도 실험부터 악기 연주 등 고등학교 교실에서 접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들을 미리 만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학을 맞은 대학교 실습실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가 울려 퍼집니다. 아다지온 또 뭐죠? 느리게. 역시 느리게 해서 느리게 시작해서. 1대1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은 다름 아닌 고등학생. 평소 고등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인수 선택 과목 및 전문 교과를 지역 대학과 연계해 수강하는 정규 교육 과정인 꿈키움 캠퍼스에 참가한 겁니다.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들이 시대적으로 좀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도서 지역이라든가 작은 소규모 학교들 학생들이 지원해서 그런 과목들을 받을 수 있게끔. 물리학 등 전문 과학 실험부터 건축과 패션 디자인, 체육과 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가 마련됐습니다. 대학으로 온 학생들은 평소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만 접하던 화학을 직접 실험을 하며 이해했습니다. 책으로만 배웠던 실험이라 사실 크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직접 실험을 하니까 자세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그런 과목이라는 것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웹툰과 방송 기획 등 자신이 꿈꾸는 진로와 맞닿아 있는 수업에 만족도도 높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방송을 해야 소비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라서 그것에 대해서 되게 흥미도가 처음에는 높고 그리고 이제 되게 적극적으로. 이번 여름방학 꿈키움 캠퍼스를 통해 정규 교육 과정인 진로 선택 과목으로 점수를 인정받게 될 전남 지역 고등학생은 모두 320여 명. 전남도 교육청은 지역 대학과 기관의 전문 인력과 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